생산 차질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전장 대비 1.53달러 상승한 배럴당 86.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과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에 이어 터키 남동부 송유관 폭발까지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2022년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높인 점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